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What's Now 5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던 가운데 다우존스는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4월의 PCE 지표를 확인하면서 투자자들이 안심하는 모습이 나왔던 거고요. 지난 3월에 이어서 4월 달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7% 오름폭을 2.7% 내림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년 대비해서도 2.7% 오름세를 보였던 이 PCE 지표와 대비해서 근원 PCE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요.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8%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모두 시장에 예상했던 예상치와 부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국채 금리 또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왔죠. 근원 PCE 같은 경우는 상품과 서비스 물가의 최근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핵심 지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근원 PCE의 월간 상승률이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폭을 기록을 했고요.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연방준비제도 위원들 같은 경우도 이번 PCE 발표 이후로 어느 정도 입장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진행되고 노동시장이 질서 있게 안정화된다면 4분기에 금리 인하를 실제로 생각하고 준비할 시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페드워치가 집계하는 기준금리 예상 시점도 앞당겨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까지는 오는 11월에 FOMC에서 첫 인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에 53%의 확률로 베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에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잡히지 않는 모습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관련된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PCE 이후로 시장의 반응이 확 바뀔 수 있을지 분위기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주말 사이 나왔던 또 다른 빅 이슈죠.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 소식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올해 말로 예정돼 있었던 이 부분이 내년 말까지 일단 연장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요 산유국들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산 조치는 글로벌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비회원 산유국의 생산량 증가, 또 고금리,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 우려 속에서 가격 안정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미국은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의 경제 상황은 불안한 상황이어서 유가 전망은 그닥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주요 산유국들이 결국 원유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올리겠다는 취지를 확실히 밝혀왔고요. 그중에서도 사우디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에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아라비아 왕세자가 본인이 내걸었던 각종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바이 유가 배럴당 100달러는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난 4월에 중동 지역에 지정학적 위기가 있었을 때 이 두바이 유가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최근은 다시 80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단 2022년 8월 이후로 지속적인 감산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유가가 상승하면서 안정화를 찾아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주요 기업들의 소식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애플의 생성형 AI 파트너사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이 결국은 경쟁사보다 한 발 뒤처진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플은 오픈 AI와 함께 생성형 AI를 애플에 탑재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애플 아이폰에는 오픈 AI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오는 iOS 10 8부터 이 오픈 AI의 챗봇 기능이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애플은 2011년에 처음 공개했던 음성 비서죠. 시리에도 생성형 AI를 탑재해서 이용자와 대화가 가능한 더 똑똑한 시리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고요. 또 오는 10일 본사에서 여는 14세계 개발자 회의에서도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과 오픈 AI의 계약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입장도 있습니다. 바로 오픈 AI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야기인데요.
이번 계약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은 약화될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애플과의 계약으로 오픈 AI 측에도 상당한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AI 지각생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애플에게도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애플은 0.5% 오름세 보이면서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전해졌던 또 다른 빅 이슈죠. 엔비디아 소식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젠슨황 CEO가 대만 한 대학교에서 열렸던 이 이벤트에 참석해서 이 앞으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GPU인 루빈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호퍼라인이 유지가 됐었고 올해는 블랙웰이 출시가 되죠. 그리고 2026년부터는 새롭게 루빈 플랫폼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본격적인 양산은 26년부터 시작이 되고 차세대는 27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실적 설명회에서 젠슨황 CEO 같은 경우는 매년 신제품을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2년 전에 발표됐던 호퍼의 후속 기술인 블랙웰 GPU의 플랫폼이 정식 운영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구체적으로 루빈 GPU와 관련돼서는 사양에 대해서 전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가 채택될 것이다 라는 부분만 공개가 된 상황에서 대만 언론은 루빈 GPU에 대만의 TSMC 제품이 채택될 것이라면서 루빈은 HBM4를 사용하는 최초의 GPU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꿈은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젠슨황 CEO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만 잘 만드는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라 AI 기술 구현의 관문 역할을 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공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앞으로 의료나 우주 또 로봇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 특화된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게임용 반도체 회사였던 엔비디아가 이제는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하면서 지금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초거대 기업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와 관련돼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코멘터를 내놓을 정도로 앞으로 엔비디아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마무리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나온 속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친암호화폐 서명과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조만간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보다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시장 기대자들의 참여가 있었지만 그를 뒤바꾸는 입장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들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지 않은 채 주말 사이 지속적인 횡보권을 이어갔는데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당 의결은 하원으로 내려가서 3분의 2의 동참을 받고 다시금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앞서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승인을 했던 만큼 바뀐 기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은 단호한 바이든의 모습에 이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긴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